아니고 스포츠 카라 문짝이 식어서 널널하게 된 건데 그 알긴 아냐고요. 산다고 진짜 의심된 적 있어요? 어떻게 진짜 죽여버리라니까 제가. 저 분노조절장애 있어요. 장애인이에요 진짜. 저 인생 진짜 산이에요.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거는 일부러 된 게 아니라 제가 운전 미숙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해를 끼친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지금도 마음속으로 반성 진짜 깊이 하고 있습니다. 반성 진짜 깊이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제일 두려울 때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거. 갑질이라고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그 뉴스 보니까 잘 찾더라고요. 아니 그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